윤호중 비대위원장 등은 책상을 치면서 화를 냈고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출연했던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586 의원들이 이런 고성, 지도부로 자격 없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반발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회의 후에 기자들이 고성을 들어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사자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안에서 어떤 일이 고성이 좀 586 용태론 관련해서 안에서 고성이 들렸어가지고 용태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밀지 마.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비상징계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없었어요. 국정원장 이걸 계속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공통 개인 의견인가요? 용태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징계 발언 중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불합치되는 거 되게 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윤호중 위원장께서는 그거 다 국정 위원장 개인 생각에 대해서 지도부에 협의된 내용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장도 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책상을 땅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말을 아꼈고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라면 할 말 들어야 되지 않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숙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바방 이후의 상황입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또 작심 발언을 올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광기에 익숙해져 버린 아무도 맞서려 하지 않은 우리 당의 모습이다. 광기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표현 썼군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 더는 암흑의 겨울 속에 살 수는 없다. 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는 최강욱 의원의 소위 짤짤이 징계건이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선거 전 최강욱 징계 절차 마치라는 요청에도 선거 끝난 뒤 차기 회의 개최 결정.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또 이렇게 미뤄졌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은 왜 책상을 땅치고 고성을 했을까? 김은하 전 의원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과 이런 갈등이 나왔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조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강도보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좀 더 의아합니다.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 박 비대위원장에게 우리가 능수능란한 정치를 기대한 게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연령으로나 정치 경험으로나. 근데 상대적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능수능란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수능란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책상을 내려쳤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발언 내용과 반응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징계권을 얘기한 건 굉장히 시의적절했습니다. 예. 지금 지선을 앞두고 있고 그 징계 문제가 지금 발발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고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건 말고 586 용태론은 저는 조금 뜬금없습니다. 아, 뜬금없습니까? 네. 이미 여러 중진들이 얘기했고 그동안 좀 묻혔는데 지금은 지선입니다.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586 용태론을 얘기했다면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 지선 안에 우리가 586이라고 해서 또 용태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이게 전면에 있는 건지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586 용태론을 얘기하고 팬덤 정치를 얘기했을까? 저는 제 정치 경험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지선보다는 지선이 끝나고 나서 당권 경쟁에 대한 이 사실은 수싸움과 전략들로 모두 다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586 용태론이라고 했을 때의 다음 당권 구도에 뭔가 조금 방향을 설정하거나 좀 저항할 수 있는 단어로 들렸다면 아하.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나의 있어서. 정치 미래를 당신이 건드려? 예,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순히 뭐 여성이다, 20대다라고 해서 발언해서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만 개인적 견해예요. 네,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의 고민은 지선보다는 지선 이후에 당권 경쟁에 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렇다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최강욱 의원 징계권은 정말 전략적인 상황에서 왜 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까? 뭐 우리가 윤리위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원직 제명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윤명 의원권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일종의 쇼라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까지도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어찌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 안은 꽉 답답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보나 원내 지도부 안에서 봤을 때 좀 막막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김연아 의원 의견입니다. 당내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도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이 아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공감대도 못하고. 의원님 이제... 이게 김남국 의원이 또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서 이런 스피커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공교롭게 박전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했어요. 공격적이고 위협적이다. 기업에서도 대우해주고 잘해주고 그 명퇴 수당금도 주고 해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던 최강욱 징계권과 같은 또 철험의 소속의 김남국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박선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 등이 얘기하는 건 용퇴를 할 때도 모양을 갖춰서 명예롭게 해줘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당신들 물러나라 하는 것 자체가 고압적이고 부적절하다라는 문제적인 거군요. 2030 여성의 정치 신인을 대표로 선출했으면 그 개혁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박 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할 때 어느 정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 쇄신을 위해서 각종 개혁 현안을 추진해 주되 당장의 인적 쇄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양측의 생각이 크게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586 용태론이라면 궁극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의미하는데 예. 당장 그 대상자들이 받아들일까? 이 개혁은 진안하고 치열한 싸움이 아니고서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는 관철될 수 없는 개혁 방안이라고 봅니다. 통상 정치인들이 스스로 물러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러났던 것이죠. 박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자신의 세를 넓혀가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이 발언만큼은 민주당 내부에서 당장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이 박 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할 때에도 박 위원장과 민주당 측에 개혁 범위에 관한 서로 간의 이견 자체가 존재했고 이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발생한 이 같은 균열 과연 어떻게 될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민주당 내부에서 받을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